아, 사일런트 똥개 진짜. 압축 노려볼까? 알약으로 스네코 혼란 지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만신창이. 호화각인데? 너덜너덜해졌어. 덤벼라. 죽이 간다. 까. 펴펴펴. 너무 강해요. 압도 능치. 잠깐만. 잠깐만요. 뭐요? 수리검이요? 여기서 간리검을? 보스 슬라임이네. 공격 포션 아껴놓을까? 뭐 다음 턴에 공격 포션 쓰던가 해야겠다. 오예. 보스 슬라임이니까 후연 포션 들고 가고. 압도? 무검? 무검 수리검 다 이제. 공포 포션 해놨겠다. 독재 탈출구 예비. 예비? 탈출구? 독재? 탈출구. 탈출구 강화했었을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압도, 교준, 아드! 아, 설치도 나오면은 좋았을 텐데. 상점 가서 하나 더 지우는 게 욕심일까? 아예 압축 노려볼까? 아들을 치우자고요? 싫어. 탈출구 예비 강화할까? 아드 강화할까? 아드 강화하면은 지금은 아드 강화할 필요 없겠다. 단투 강화할까? 단투 예비? 예비로 가면 답이 없잖아.
이거 그냥 다 뺄까? 다 빼는 건좀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그냥 맞자. 아, 맞지 말자. 의미 생각이야. 뭐다 넌? 야, 지금 한 장, 두 장, 한 장, 두 장 가능하다. 킥능성 있다. 아스트롤라베. 탈출구 있으니까 타격 두 장이랑. 와, 실력 봐. 이게 제 실력입니다. 드로카드 더 찾고 제거 더 하고. 엘리트를 잡을 수 있을까? 지금은 제거할 돈 안 되잖아. 신고했습니다. 불, 불, 엘리트, 불, 상점, 저렇게 가면 되겠다. 불붙은 엘리트는 쿠폰 모을 때 쓰는 거예요. 예, 능지 쓰레기 됐어. 억도맨님 반갑습니다. 와, 6코스트. 전문성. 킹능성, 킹능성. 킹예. 아유, 미친, 쏘는 거구나. 죽어라, 썩은 고구마. 킹다논에 갔. 이거 지울 돈 되나? 1층에서 한 장 지웠죠? 아닌가? 두 장 지웠나? 1층 기록 못 보나? 두 장 지웠죠? 아, 이벤트로 지운 거랑 구분이 안 가. 두 장 지웠어요? 아스트롤라베로 계산해보면은
공격 카드가 너무 강력해서 칼질까지 들어갈까? 칼질까지 들어가도 될것 같긴 해. 보스는 대단원으로 피하죠. 제비 어떡하지? 당장은 도움이 안될 텐데, 나중에는 필요할 거고. 칼질 팔댐이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팔딜 자체가 또 약한 건 아니라서. 지쿠리타가 그렇지 뭐. 뽕맛이요? 캐릭터다. 근데 역시 악축촉이 제일 뽕맛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드네요. 악축축. 악몽 촉매. 에이, 전문성 플러스 젠장. 어우, 매끄러운 돌. 아, 근데 이거 여기서 돈 쓰면은 돈안 모자르려나? 독업신인데 나.
데미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모자라냐. 답답하게. 아 잠깐. 아야야야. 아야야야. 20등. 아 야단장만 나서도 씨. 개억울하다 진짜. 똥겜. 이걸 아들을 못 뽑아서. 어, 학. 어, 자상. 뭐지? 모임. 뭔가 일어나고 있음. 아니, 지울돈 안 되지. 3골도 모자란다. 아니, 그지 때문에. 아니, 그지색. 그냥 넘어갈까? 해골 유도? 애매할 수도 있을 텐데. 하긴 아드 플러스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죽죽죽이 소멸이라서. 아씨, 욕심부리다가.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근데. 아드 색적 망단으로 수리건 봐야죠. 아 죽죽죽 다 빠지네. 쓰레기 가면요 대다돈까지 빠졌어. 일단 똥개 누가 하는지. 드로우를 봐두는 게 좋을지 안 봐두는 게 좋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믿어본다. 실패했다. 수비 필요 없지. 펜저님 그립습니다. 포션 쓸걸. 저거 애껴놔서 어디다 쓰려고 안 썼지? 어딘가 쓸 일이 있겠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있다.
그래, 나도 너무 좋아. 에, 뭐야. 잠깐만요. 아니, 선생님. 필요 없어. 주지 마. 꺼져. 안 받아. 너 가져. 없어도 돼. 내 돈. 내 돈. 아니 근데 다음 턴에 대단원 있어봤자 못 쓰잖아. 3코스트라서 조금 고민되긴 한다. 아, 진화 갖고 싶다. 아이언클래드는 좋겠다, 진화 있어서.
광기 특 광기용 포스트 만들. 광기 강화할 불도 없지. 애매할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전략가가 없고 전략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코스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 근데 바로 나와버렸죠. 너무 많이 받네. 아니 근데 코스트 올려주는 카드들이 다 덱 밑에 박혀있잖아. 이게 조금만 빨리 잡혀주면은 이렇게 안 맞았을 텐데. 아드만 빨리 나왔어도 스파게티 너프 됐어. 오야 아, 얘 보스 몹만큼 무서운데 왜 왜 펜터 발동 안 해주죠? 얘네들 졸랐을 텐데. 나가요. 부상 두 장이 들어왔어. 펜저님 어디 갔어요? 드림캐쳐 전략값을 잠깐만. 아니 야 뭐야 이거.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잘했다.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다 그냥 했다. 아, 불카 있는데 왜 안 불카서요? 이상한 사람이네. 제비 하나 더 쓰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데. 아니야, 쓰지 말자. 발돌림 하나 더 쓰죠. 하나밖에 없어? 아, 그러면 더 써야지. 이쪽으로 갈까? 펜터그래프도 있고. 조금 나이스. 아들 고기 하나 더 나오면은 참 좋을 텐데. 지금 드로 말릴까봐 너무 걱정된다. 언제 드로가 말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개 딱 한 장만 더 있으면 되겠다. 더 필요한 것도 아니야. 딱 한 장. 아씨. 그래도 화상 안 넣었다.
조금만 더 힘내, 제발요. 진짜 얘네가 고개 들고 있네. 아이, 화상 다 쓰자. 처음부터 조작들이요. 그래, 다 해도 되니까 제발 화상 좀 넣지 말자. 우리 페어 플레이 하자. 드로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화상을 디스카드해서 이번에 덱을 돌릴 때 화상이 나오지 않게 하자. 아이, 대단한 색 진짜. 분위기 못 읽네. 프리탐 딱이긴 하죠. 어느샌가 물보시 맛이라고 해도 안 마셨던 것 같아. 미안하다 물봇. 아이, 화상 미친. 안돼, 제발. 카드가 대신 물을 먹여드렸습니다. 간다, 석재 달려. 그 전에 대전원 맞고가 고개 하나 더 나오니까 훨씬 낫다. 눈시비 면체? 3고개. 3고개 룬시비 면체 갈까? 아니야, 두 장만 쓰자. 좋은 말로 할 때 두 장만 쓰자. 발놀림 강화하고. 아니다, 전략가를 강화할까?
아우, 내 전략가. 무검이랑 가스를 쓸까? 에디터 부드님 반갑습니다. 쓰면은 안될것 같아. 아, 쓸까? 아, 이거 고민된다. 저것들 드로우 방해하는데. 쓰지 말자. 이게 괜전히 있으면은 고민을 안 할텐데. 아, 쓰자. 수리검이잖아. 그래, 나 수리검이랑 수리검의 희귀인데 하 희귀 아니라 학이지. 아, 대체 난뭘 쫄았던 걸까? 에, 과하게 쫄았네요. 너무 쫄았어. 없구나. 대단한 게 없구나. 뭐안 되나 돌려도 될것 같은데. 아, 안 되는구나. 아무데나 돌리면 안 되네. 그르르. 그래서 달팽이가
이런 덱인데 왜난 쫄아서 타워를 쓸까 말까 고민했을까? 아씨. 왜냐면 첨탑은 이러거든. 아, 룬십이 면체 보려면은 포션을 먹을까? 첨탑은 이러니까요. 아니, 그 시기 어디 갔어? 잔상. 들어오고 하지 마라. 아니, 더 중요한 건, 아이, 언어 능력이 떨어졌다. 더 중요한 걸 해야죠. 맨날 방송하다 보니 2445 전략가가 두 장이 날줄 알았으면은 고기 한장더 넣는 게 좋았을 텐데. 이래도 프리즘입니까?
능지 쓰레기 예정. 포션이 애매하게 나네요. 아, 젠장. 다음 턴 총알 배송인데. 총알 배송 너무 사기야. 수비에만 두 개 다 들어갔어. 개판이네. 눈시비면 채못 보는 게 너무 아쉽다. 다음 턴은 또 화상 들어오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진짜 드로우가 너무 첨탑한다 진짜. 아니 뭐 덱이 뚱뚱하면은 이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 아 뻘짓했다. 뻘 들어오고 힘 떨어졌어. 잔상 강화 안돼 있는 것도 너무 아쉽네. 아이 대단원 저거 저거 꿀값을 떨어요.
아니, 드로우 카드 많잖아. 여기까지 뽑았는데 안 잡힌다고? 골칫거리 됐다. 너무하네. 아, 못했어. 아, 참탑이 그렇지 뭐. 참탑을 바라는 것보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참 크리트 등장. 민첩도 써야 되고 딜 넣는 것도 있고요. 잡게 했는데. 딜이 세서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백고임은 드로우 카드 6장까지 줄여서 턴 넘기는 걸로.
어떻게든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은 잘 됐다. 깨내겠어. 괜찮아, 나만 있어도 이런 꼬임이 없는데. 안일사 할 뻔. 이제 달력 킬감 나왔지? 아, 석재 달력이 다 했네. 유물이 진짜 알짜배기다. 알짜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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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짜배기. 흠. 원놈. 예. 심장색. 근데 깨알 저거 병속의 우정도 이랬다. 대단원의 정신 못 차리죠.